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이항분포와 정기분포의 관계를 활용해서 확률값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원래는 뭐다? 독립시행의 확률과 일단 이항분포가 완전히 똑같은 놈이야. 단 차이가 있다면 수학적 확률,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걸 사용했던 이유는 N이 충분히 커지면은요 수학적 확률값을 구하기가 되게 곤란해져. 곤란해지니까 통계적 기법을 써서 정확한 확률값, 수학적 확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근사된 대략적인 확률값을 구해보자. 구하는 방법은 N이 충분히 커지면 여기 있던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점점 정규분포화돼서 여기 있던 평균, 그 다음에 표준표차 갖다 놓고요. 우리가 알던 대로 정규분포, 표준율, 정규분포, 이 면적, 넓이로서 확률값 구해주면 되는 것들이지. 그치? 이해 같이. 자, 문제 풀러 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회 눈이 10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자, 지금 석세스가 뭐야? 주사위는 1회 눈이 나오는 게 석세스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학적 확률, 동시의 확률 문제였으면요. 석세스 확률이 6분의 1, 페일리어가 6분의 1. 왜? 1회, 주사위 던져서 1회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죠? 석세스 페일리어? 몇 번 시행해요? 720번 시행한대요. 720번. 원래 이런 수학적 확률이거든. 동시의 확률. 그 문제인데. 근데,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샥 전개한 다음에 전개해서 어떤 때부터 수학적 확률을 구한다면은 구하려면 720번 중에서요 몇 번 성공해 지금? 100번 성공해. 100번 성공해. 6분의 1에 100승, 6분의 5에 뭐예요? 620승 쭉 나가서 720 컴비네이션 130, 6분의 1에 130승, 뭐 6분의 5에 590승 뭐 이런 것들에서 이걸 다 구해 더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 언제 오잡빠졌냐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로 구하는 거는 안 되겠다. 구할 수는 있지만 이거 언제 구해, 그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능력도 안 되고, 그쵸? 따라서 통계적 기법을 쓰자 이거야. 그래서 BNP 이렇게 얘랑 독립시행률과 이항분포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고, 여기서 평균 구하러 갈까, 이제? 평균은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곱해주면, 6, 1은 6, 그 다음에 6, 22, 예. 120. 분산은요, 여기다가 이제 6분의 5, NPQ니까 6분의 5만 곱해주면 되겠죠? 6, 25, 100. 이렇게 했죠? 6분의 5 곱해주면 100. 표준표차는 10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알고 있으면 이제 얘가 숫자가 N이 충분히 크니까 얘가 뭘 따른다고요? 그림 바로 그린다. 자, 성공 횟수, 1이 나오는 횟수, X의 평균은 120번 정도가 기대가 되고, 기대가, 평균 120번. 표준표차 10,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100번 이상, 130번 이하였나요? 100번은 여기 있겠죠? 아이야. 130번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를 누구랑 표준 정규 분포 곡선과 매칭 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따라라, 얘는요, 당연히 평균이니까 0에 대응하고 있겠고, 그래프는 쇼렛! 대충 그려놓으시고요. 100에 해당하는 게 누구랑 대응합니까? 100은요? Z로 한 사람이면은 120에서 10을 몇 번? 한 번, 두 번 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에 위치할 거야. 130은요? 느르륵. 120에서 표준표차 10을 한 번 먹었으니까요. 얘는 1에 위치하겠죠. 그렇죠? 즉, 이 면적이 우리가 찾던 이 면적이 고자 찾는 저 확률값이다. 근데 정확한 수학적 확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근사적으로 맞는 확률을 대충 구하는 거. 원래 통계가 대충이야. 따라서 0부터 1까지는요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예, 0.3413, 0.477이 얘가 0.3413 그리고요 0부터 여기까지는 없죠. 0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좌우대칭. 이 면적은요 0.477이 두 개를 더해주면 요렇게 정답 나오겠네요. 그쵸? 두 개를 더해주면 4772, 3413, 0.8185. 우리가 찾는 확률값 빰빰! 0.8185 정도지 않냐? 이런 이야기지. 답 몇 번? 2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지? 예. 네,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쵸? 좋아. 하나 더 해볼게.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92회 반복해요. 이게 똑같은 걸 192번 반복하니까 이미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우리가 이미 확률 때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동전 4개를 던져서요. 던지면 뭐가 기대돼요? 당연히. 기대는 건 뻔하죠. 앞앞, 앞뒤, 뒤앞. 맞다. 잠깐만. 노란색 분필을요. 브이쌤이 좋아하는 노란색을 충원해야겠어요. 그렇죠? 충원하고. 자, 지금 동전을 던지면 뭐가 있다고요? 당연히 앞앞, 앞뒤, 뒤앞,
PD 뭐 이렇게 했잖아. 그쵸? 이렇게 했는데 저거를 몇 번 합니까? 192번 해서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게 지금 석세스야. 그 횟수가 중요하니까 지금 석세스가 이거라고. 이 확률 얼마입니까? 당연히 4분의 1이죠. 따라서 수학적 확률로 얘기하면은 석세스 확률 4분의 1, 페일리어 4분의 3. 이게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석세스. 이게 석세스. 그치? 4분의 1. 몇 번씩 했어요? 이 동전을 이렇게 던진 거를요? 190에 한복했대요. 사실은 이렇게 했던, 이렇게 해서 이 수학적 확률로 얘기할 때는요, 독립성 확률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야, 그치? 근데, 지금 190원을 던져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구하라고 하는 게, 뒷, 이게 두 개 모두 뒷면 나오는, 즉, 석세스가 57회, 192회 중에서 57회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이거 언제 구하고 답하셨냐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로 구하는 건 실패! 이거는 언제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안 돼. 따라서, 통계적 기법을 쓰자. 이런 이야기. B. N. 실행에서 192회. P. 얼마입니까? 석세스 4분의 1. 이거 평균은 구할까? 평균은요? 수학까지 다 해놨죠. 어떻게 해요? NP. 쉐렛! 곱해주면 나와요. 곱해주면요? 4, 4, 16. 다음에요? 4, 8, 32. 분산은요? 여기다 뭘 곱해요? 4분의 3 곱하면 되겠죠? 4분의 3이니까 36 나오네. 그쵸? 36. 표준 편차는요? 루트 씌워줘. 6. 얘랑 얘랑 알고 있으면 이제 이거 숫자가 충분히 크니까 뭐야? 얘가 이제 뭘 따른다고요? 예,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게 된다. 따른다라고 이렇게 대충 가정하는 거야. 거의 이렇게 점점 이거화 되니까. 이해 갔죠? 통계는 대충대충이야. 평균 얼마? 48. 표준편차는 6. 이렇게, 그쵸? 근데 문제 요구했던 게요. 몇 회 이상 성공한 걸 요구했습니까? 지금요. 저희 석세스가 57회 이, 아, 57회 이하의 형이래. 그쵸? 57회 이하다. 57회는 여기 있겠죠? 57회가 지금 여기서 6을 한번 먹으면요, 54. 또 3 더 가는 거니까 1.5자리네, 그쵸? 여기서부터 표준표시 6을 하나 먹고, 이거 절반 3을 먹으면요, 이게 57 될 거 아니야. 왜? 지금 9를 더 먹은 거잖아, 그치? 9를 6으로 나누면 1.5. 끝났어요, 그쵸? 끝나. 57 이하니까 지금, 57 이하니까, 이하니까 이 확률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해가 된 말, 그쵸? 네. 끝났죠? Z. 그려놓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그림도 필요가 없지, 그치? 여기 딱 0 잡히고요. 여기 50에 해당하는 게 도대체 Z값을 환산하면 얼마냐? 물론 여기 Z는 시그마물 X-는 표준화해도 되지만 이미 다 구했잖아. 여기 이게 9니까 6으로 나누면 1.5요. 1.5. 여기 있던 이 간격을 얘로 나눠주면 돼. 그럼 Z값 환산 바로 됩니다. 1.5. 이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어차피 0.5니까 0부터 1.5까지의 면적만 알면 되겠네. 0부터 1.5까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요? 예, 0.433이 누가? 얘가 0.433에다 뭘 더해요? 0.5를 더하면 되겠죠. 0.933이 우리한테 정답 빵빵 0.933이가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답은 주관식. 쉽죠?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아, 저 과정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서야 이 문제 자체가 기본은 독립수행의 확률이야. 기본적으로 독립수행의 확률인데 이걸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지현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랑 완전히 똑같은 이항 분포로 바꿔서 이항 분포로 바꾸면 수학자들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표자를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뭐야? MP? MPQ? 루트 MPQ, 그쵸? 그러면 또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여기 있던 이항분포가 점점점 뭐야? 정규분포 곡선화 돼간다 이거야, 값들이. 따라서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해당하는 정규분포에서의 면적, 넓이 구해서 확률값 구하는 건요, 이건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면적 구하는 건요,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쌤 말 이해 다 갔습니까? 쭈루룩!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